안녕하세요. 박미경의 긴급지약 119. 오늘은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왜 이렇게 더부룩하지?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때 여기를 누르세요.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 이때는 어떤 자리를 자극해야 될까요? 바로 사관혈입니다. 사관혈, 말 그대로 네 개의 관문이란 뜻인데요. 우리 몸에 네 개의 관문이 어디 있을까요? 바로 손발에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합곡혈 들어보셨죠? 손에는 합곡혈이 두 군데가 있고요. 또 발에는 엄지발가락, 둘째 발가락 사이에 태충혈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 군데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관혈이라고 하는데요.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혈자리예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합곡혈 제대로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면은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듯이 한번 잡아보시면 엄지와 검지 갈라진 뼈 사이를 이렇게 수직으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수직으로 악수하듯이 자극해야지 제대로 자극이 돼요. 그래서 5초 눌렀다가 뗐다가 5초 눌렀다가 뗐다가 이렇게 합곡혈 자극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발에서는 큰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합곡혈과 비슷하게 뼈 사이에 쏙 들어간 태충혈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 손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맥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예요. 그래서 이 태충혈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수직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왜 소화가 안 될 때는 손발이 좀 싸늘해지고 이렇게 탁 맥이 풀리는 그런 현상 경험하시잖아요. 그래서 반대로 손발에 있는 사관혈을 자극을 해주시면 손도 따뜻해지고 위장으로 따뜻한 혈류가 흘러서 이 소화불량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알려드린 지압법은요, 간단하게 응급상황에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증상이 계속 지속되신다면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